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2시까지 4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이트진로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 번호 000080 되겠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진로 오늘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연일 5거래일 동안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뉴스로 뜨는 거는 대부분 종목 개별 이슈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뭐, 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갈고 닦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CEO와 청정 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런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주가에 절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이슈죠. 기업 이미지만 좋아지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예, 주가에는 그렇게 큰 변동을 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예, 만에 이제 중소형 이제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더 이제 약간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청정 사이클 캠페인이라는 이제 기업 이미지를 이제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또 떴는데, 산불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또 지원을 한다. 예, 하이트진로가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단기 순이익들로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엔젤 투자자로서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진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거의 이제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21선을 지지를 하고 간다면 이제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2거래일 전에 또 찍었던 동영상에 3월 30일, 네, 화요일자에 이때 21선을 이제 붕괴하면서 예, 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예,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굉장히 예, 상승하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같이 상승하며 반영을 해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예,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역배열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예,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제 고가놀이를 하던 와중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이제 출회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락 전환을 한 거죠. 하락 전환을 했고 예, 지금 여기 부분인 거죠. 이제 고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제 그리다가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다음 거래일도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추세가 깨지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예,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죠.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상승을 하나 했더니 이제 오늘도 약간 추세를 꺾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탈 수급으로 인해서 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1.9%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약간의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어드렸던 추세선이랑 비슷한 부분이네요. 여기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61선 이평선이 어느 정도 같이 올라 따라와 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하고 여기에서 맞물린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하게 들어와야겠죠. 그때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하방을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되고 되자마자 한 번의 파동만 주고 다시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어요.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익은 나고 있지만 뭐 별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한달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꽤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특히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위험한 부분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생수와 이제 소주로 이제 매출을 이제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주로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로 봤을 때 하이트진리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소주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트진로가 이 시장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소주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게, 매출액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매출액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증가는 아니죠. 점진적인 상승일 뿐입니다. 점진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는 반영하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로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고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투자도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기업이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좀 뭔가를 해준다면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만 약간 좀 미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이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이런 뉴스들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이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도착이 된다면 여기에서 반등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어디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거나 이럴 모습은 안 보여요. 현재로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샀어요. 많이 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출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이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네, 한 달.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구간에 주가가 이 정도, 여기에서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다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실현 해야죠. 수익을 봤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붕괴가 된다면, 여기 이 구간에서 또 다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화이트진로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려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 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